미리 계획하지 않아가지고 또 빼먹은 게 있네요. 이거. 이게 수분 방지를 위해서, 물론 촛농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렇게 발라주고, 여기다 발라주고. 병균 침투하지 말라는 거하고 수분 증가를 막는 거예요. 이미 저는 잘라져 왔기 때문에, 때로는 되게 크게 와가지고, 제가 안 잘라가지고. 뒤늦게 지금 2년 차이니까 작년에 온거 중에 긴 거를 다시 잘라야 됩니다. 이쁘죠? 저기 자두 열매. 아니, 자두 꽃, 꽃들. 복숭아 꽃 하나 폈던데요. 분홍색. 감사합니다.